세계 최초 시각장애를 위한 점자 스마트워치 개발. 2014년 25세 나이에 벤처기업 다 설립. 2016년 세계에서 인정받은 기술력으로 전격 미국 진출.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해결할 가치가 있는 문제를 찾아 실행에 옮긴 것이 성공 비결이라고 말하는 청년 창업의 대표주자 김주윤. 실패와 좌절을 딛고 글로벌 사업가가 되기까지 그의 인생 역전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주윤 씨. 먼저 우리 청소년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주식회사 다세 대표 김주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서 막상 이 2,000명의 에너지를 느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아, 이거 아까 열기 얘기하시지 않았나요? 네네, 열기. 정말로 뜨거운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뜨겁죠. 그게 예. 여기가 더워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여기 열기 때문에 뜨거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오늘 그러면 우리 젊은 사업가 김주윤 씨가 저희에게 주실 강연의 제목은 뭡니까? 자신에게 실패할 기회를 허락하라 라는 주제인데요. 자신에게 실패할 기회를 허락하라. 여러분, 김주윤 멘토의 강연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누군지 모르실 거예요, 그쵸? 저는 최정원 배우님처럼 유명하지도 않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오늘 꿈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왔어요.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어떤 강의나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일들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꿈을 쫓는 데 있어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초등학교 때 꿈이 축구선수였어요. 축구선수였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6학년 때 전국대회를 나가보니까 아 정말 세상의 수준은 높구나 라는 벽을 느끼고 단칼에 꿈을 접었습니다. 꿈을 접고 제가 이제 선생님들 왜 그런 질문 하잖아요. 너 꿈이 뭐니? 너 커서 뭐 할 거니? 부모님들이 너 뭐 할 거니? 너 커서 뭐 할 거니? 공부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할 거니?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잖아요. 내가 뭘 원할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육군 장교와 어떤 세상을 바꾸는 이 사업가라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육군 장교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제가 수학을 정말 못했어요. 저는 수포자였습니다. 여기 수포자 계신가요? 저는 수학을 진짜로 못했어요. 못해서 너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근데 제가 하나 좋아하는 게 영어였어요. 영어를 잘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냥 좋아했어요. 육사라는 꿈을 꾸기 위해서는 사관학교에 들어가야 됩니다.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이제 시절에 육군사관학교 필기시험을 쳤는데 다른 건 다 됐는데 수학 부분에서 낙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두 번의 체인지가 있었던 거잖아요. 제 꿈에 대해서 저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때 이제 남은 게 이제 딱 하나인데 아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고 싶다. 어떻게? 사업가로서. 근데 제가 아까 영어를 좋아한다고 했었죠. 2008년도에 멀지 않습니다. 제가 고2였어요. 그 당시 지금은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스티브 잡스 아시죠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공개한 시기예요. 제가 그때 그 영상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뛰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지금 우리 지금 스마트폰 다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변혁을 정말 기업가가 만드는구나. 기업가가 정말 세상을 쉐이핑하는구나라는 확신을 얻었어요. 그 당시 저희 이제 아버님께서 그 사업을 하셨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 얘기도 하고 저런 사람 되고 싶다고 하니까 그런 건 좋은데 유학 갈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당시 저희 집안이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집안이 어려웠었고 막 고등학교를 가면서 집을 막 줄여가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아 저렇게 되고 싶다 나 유학 보내주시면 안 되겠냐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그러면 너가 나를 한번 설득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제가 갈 수 있을 만한 다 학교를 다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어떤 테스트가 필요한지 조사를 다 하고요. 그리고 제가 가서 어떻게 학비를 조달하고 부모님의 도움이 조금은 있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할지 그런 거에 대한 플랜을 짝짜서 굉장히 어설프지만 기특하게 여기실 만한 피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길었지만 제가 승낙을 받아내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 달에 제가 미국 시애틀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 갔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영어를 내가 좋아하긴 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비행기를 타면서 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는데 뭐였냐면, 그래도 우리 부모님께서 참 감사한 게 있다. 뭐냐면 내가 원하는 길을 끝까지 가보게 해주셨구나. 내가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고 하니까 전국대표 선발전까지 가게 해주셔서 저한테 벽을 느끼게 해주시고, 육사 생도가 되고 싶다니까 시험장까지 따라가셔서 지도해주셨고, 또 제가 이렇게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유학을 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보내주신 거에 대한 너무 감사함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정말 미국에서 반드시 뭐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성장 많이 해서 부모님을 돋보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미국에 가서 뭘 했냐면은 영어를 단 한마디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프랩스쿨에서 이제 영어를 공부하면서,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텐데 미국에는 스타트업 위켄드라는 이벤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창업을 원하는 어떤 사람이든, 학생이어도 괜찮고 디자이너도 괜찮고 디벨로퍼도 괜찮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강당에 모아요. 각자 이제 1분씩 피치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대뜸 지원을 해서 나갔습니다. 그 당시 제 아이디어가 뭐였냐면요, 저는 이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유튜브에 넘치고 넘치는 교육 콘텐츠를 우리가 알맞게 추려대서 제3세계에 있는 아프리카 친구들이나 인도 친구들은 사실 이렇게 우리같이 좋은 교육 제도가 아직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보급하는 걸 한번 해보자 해서 피치를 했어요. 근데 보기 좋게 탈락을 했죠. 보기 좋게 탈락을 하고 남아있는 팀들에 제가 그냥 우연찮게 들어가서 같이 팀에 조인해서 하게 됐는데, 그거는 어떤 거였냐면요, 이민 오신 분들 있잖아요. 미국에 이민 오시는 분들을 교육시켜서 직업을 잘 얻게 해주는 그거를 만드는 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제 하다가 다른 팀원들은 다 빠져나가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다니는 인도 출신 개발자와 함께 팀을 해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아이디어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분도 막 나누고 정말 사업답게 하고 있었는데, 채탄이라는 그 인도 출신 공동 개발자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인도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너무 열심히 제가 노력해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스티브 잡스 아신다고 그랬죠. 스티브 잡스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 과연 너가 내일 죽으면 오늘 하고 있는 걸 할 것인가 라는 말이었어요. 내가 3년 동안 세상을 바꾼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뭐 돕는다는 느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아, 그럼 내가 창업가가 꿈이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럼 다 그만두고 학교로 가자. 학교로 그냥 돌아가서 나 모르겠는데 그냥 하늘에 맡기고 정말로 공부나 하자라는 생각으로 학교에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한 후배가 아,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교회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갔어요. 교회 가서 막 시각장애인을 보게 됐어요. 딱 봐도 이만한 책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성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충격적으로 알게 되는 사실이 뭐였냐면, 이 성경이라는 게 한 권이 번역되면은 무려 22권이나 된다는 거였어요. 이거를 근데 내가 난 사업가 꿈을 접었으니까 이걸로 뭘 해볼 생각은 안 했죠. 근데 또 아니나 다를까 집에서 학비가 다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학비가 다 떨어져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야죠.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제가 이제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스티브 잡스의 비디오인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When you grow up, you tend to get told that the world is the way it is and your life is just to live your life inside the world, try not to bash into the walls too much, try to have a nice family life, have fun, save a little money. That's a very limited life. Life can be much broader once you discover one simple fact, and that is everything around you that you call life was made up by people that were no smarter than you. And you can change it. You can influence it. You can build your own things that other people can use. Once you learn that, you'll never be the same again.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미국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 비디오를 봤어요. 그리고 들었던 생각이, 아, 내가 창업가가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되려고 했었는데 정말로 나는 내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를 믿기 때문에 창업가가 되려고 했는데 내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걸 포기하려고 하고 있구나. 학비가 없는 거, 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 이게 상황들이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는 23살 때 이제 느꼈던 게, 아, 정말 내가 아무리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해도 뭐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상황이 안 따라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나타난다는 거죠.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앞서 내가 지금 포기하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마음 한켠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아,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걸 가지고 시각장애인을 도울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믿는다면 저렇게 바꿀 수 있다는데 한번 다시 한번 그걸 믿고 다시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시각장애인 약 2억 8천 5백만 명이 있습니다. 전 세계로 시각장애인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자책이 뭐 성경이 22권이 되고 그들이 쓰는 뭐 우리가 쓰는 아이패드 같은 디바이스는 무려 500만 원 이상을 호가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무려 90% 이상이 글을 읽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닷을 세우고 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한 시각장애인 그 협회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어머니를 만나게 됐는데 이 어머니가 해주시는 말씀이 자기가 정말 글을 읽어보고 싶다. 글을 읽어보고 싶고 글을 읽으려면 아까 말했던 점자책이 너무나 커서 컨텐츠가 부족한데 이 디바이스를 정부에 7년 동안 내가 7년 동안 배급 한번 받아보려고 신청했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500만원짜리 디바이스가 너무 비싼데 정부에 배급 받아보려고 신청했는데 7년 동안 실패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아무나 정말로 시각장애인 누구나 저렴한 가격에 글을 읽을 수 있게 해주는 디바이스가 필요하겠구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국에 있는 상업 경진대회를 다 돌았습니다. 뭐 용인에서 시작해서 뭐 인천, 서울 물론 굉장히 많이 실패했어요. 7번 이상 실패를 했고요. 막 붙은 세계가 있었습니다. 붙은 세계가 뭐였냐면 창조경제혁신 대상이라는 굉장히 큰 전국대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KBS에서 열렸던 황금의 펜타곤이라는 대회가 있었어요. 황금의 펜타곤 대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거기서 최종 우승을 하게 됩니다. 최종 우승을 해서 저희가 상금도 1억을 받았고 그 뒤로 투자도 유치할 수가 있었어요. 아까 보셨던 그 점자 스마트워치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벽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국내에는 시각장애인들이 너무나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30만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국내만 런칭할 게 아니라 정말 전 세계적으로 런칭을 해야겠다. 저희가 2014년 6월에 시작을 해서 2015년 4월에 법인 설립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그런 경진대회를 시작해서 오세아니아를 빼놓고는 모든 나라와 커넥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롯해서 이건 3개월 전에 날아온 소식인데요. 저희가 첫 주문을 받았습니다. 100억 이상의 주문을 11개국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축구선수가 되겠다고 해서 축구선수 끝까지 하다가 어쨌든 제가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육사를 가겠다고 해서 육사 시험을 쳤다가 제가 이제 시험에 낙방하고 아 그래 아니다 접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게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어떤 원하는 그게 있으면은 정말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 거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은 이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점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닷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정말 3년 동안 밤도 새고 혼자 그 샌드위치 스토어에 가서 노숙도 하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창업을 했던 모든 과정들이 지금 닷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좋은 토양분이라는 것을 제가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실패들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순간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되겠다고 느끼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될 거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방향을 고려하셔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지윤 씨가 여러분께 정말 멋진 강연 그리고 힘이 되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었어요? 네! 강연 듣고 나니까 김지윤 씨가 어떻게 보입니까? 멋져요! 듣고 나니까 잘생겨졌어요? 네! 호호, 신기하네. 김지윤 씨는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올해 만으로 26이요. 26이요? 와. 오빠네, 오빠. 좋아한다 또. 아이고, 야 진짜. 근데 아직 결혼을 아직 안 하신. 나중에 뭐 결혼을 하게 된다면 나는 이런 여자 이상형 어떤 게 있습니까? 왜요? 얘기해 보세요. 이런 제가 하는 걸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이 좋죠. 저요. 어때요? 우리 학생들에게 강연한 거 이런 기회도 뭐 흔치 않은데. 네, 그렇죠. 여러분 나이 또래 만날 일이 요즘엔 거의 없어요, 사실. 예, 예. 정말로.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느꼈던 감정을 어떻게 전달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잘 전달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잘 전달됐나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멘토와 궁금증 해소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해요. 드림 톡. 자, 여러분들께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과연 궁금한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쭉 지금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 부안 여고 이가연 양 대표님께서는 점자를 읽을 수 있으신가요? 혹시 읽어보셨을 때 영어형 점자와 한글형 점자가 같이 있는 글을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작하면서 점자를 다 배웠고요. 저희 직원들은 다 배웠고요. 그래서 읽을 수 있는데 한글과 영어 점자는 앞에서 구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한글 점자인지 영어 점자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도 점자를 읽어요? 네네. 그거 얼마 만에 읽을 수 있게 됩니까? 사실 눈으로는 금방 읽는데 네. 손으로는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3개월이면 점자를 읽을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합니다. 저희는 아예 되게 한 1년, 2년 막 걸리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부안고 1학년 4반. 제가요,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예? 여러분도 이런 고민합니까? 이게 몸이 피곤해. 그리고 막 하기 싫어. 하지 말라 그래. 막 머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쉬어야죠. 쉬고. 일단 쉬어요? 네, 일단 쉬어야죠. 근데 꿈과 부합되는 목표가 있으면 네. 알아서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네. 자기가 뭔가 쫓아가는 게 있어야지 그냥 공부를 무작정. 위한 공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맞아요. 공부를 위한 공부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물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고 네. 내가 길게 봤으면 좋겠어요. 막 이 단기간에 내가 저 친구보다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압박감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말 길게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긴 관점으로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네, 여러분 김준 씨의 끝나지 않은 실패와 도전 그리고 성공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